저희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말씀씩 먼저 해주실까요? 오늘 이거 끝나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경 배우님 덕분에 영화를 다시 또 창고에 있는 영화를 꺼내서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보여주게 해주신 홍경 배우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극장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만추라는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치 않잖아요. 감독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짧다면 짧고 또 짧지만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되는데 많은 보람찬 얘기들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본격적으로 만추 지식이 시작하기 전에 짧은 간단한 시상 하나가 먼저 있을 거예요. 매년 마리클레 영화제에서는 패션, 뷰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과 더 나은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온 영화인들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마리클레를 사랑을 수여하였는데요. 제11회 마리클레 영화제 마리클레르 상의 주인공은 오늘 함께해 주신 홍경 배우님입니다. 네, 오늘의 시상은 특별히 김태훈 감독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감독님, 저 이거 다시 한 장만 찍어주세요. 아, 제가 오늘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안달인 두 사람의 인사와 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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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시고요. 네. 아마 김태형 감독님도 이 점이 가장 궁금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첫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추가 2011년에 개봉을 한 작품이에요. 리마스터링을 통해서 지난해도 관객들에게 선을 보였지만 가장 처음 우리에게 찾아오는 2011년도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홍경 배우는 96년생인 나이를 감안할 때 이 시기보다는 좀 지나서 이 영화를 발견하고 만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언제였어요? 저는 아마 제 고등학교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봤었던 것 같고, 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였나? 사실 첫 느낌, 처음에 언제였는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뇌리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엔딩씬이에요. 그래서 그 엔딩씬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었고, 사실 그 이후에 사실 리마스터링이 되고 나서 저는 다시 복귀하면서 극장에서 제대로 된 충격을 받으며 봤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인상이 달라져요? 저는 사실 달라졌던 점보다는 여전히 저한테 다가오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이 말이나 일차원적으로 영화라는 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런 차원도 좋지만 뭔가 피부로 감각하게 하고 뭔가 나를 압도시키는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도 그랬고, 뭐 사실 두 번만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꼭 집어 말하기 그렇지만, 아주 피부로 감각하게 하면서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추 이제 다음 질문에서 또 감독님에게 그 도시에 대한 것도 여쭙고 싶지만, 그 시애틀이라는 도시 속에서 유영하는 그 인물이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리메이크작인데요. 일단 처음 만추가 한국 영화에 등장했던 것은 1966년 이만희 감독 연출작으로 신성일, 문정숙 배우가 출연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필름이 유실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만 금석이 남아있는 작품인데요. 이것은 여러 차례 이 작품이 가진 좋은 정서만큼이나 그것을 증명하는 리메이크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1972년도에 코치사이토라는 일본 감독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를 했고요.
김기현 감독이 조금 관능적인 제목인 육체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리메이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혜자 배우님 주연으로 김수영 감독에게 만주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김태용 감독님 연출장이 만주가 등장했습니다. 리메이크를 하면서 바뀌게 된 설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그래도 그 도시에 대한 궁금증 경험이 있으셨다고 여쭤보시죠. 네, 그 사실 저는 시애틀이라는 도시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가본 적도 당연히 없기 때문에 시애틀이라는 도시라는 것은 저한테는 이 만추라는 영화로 첫인상이 내리에 되게 깊게 이렇게 심어졌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궁금점은 감독님은 시애틀과 어떤 관계이신지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그 도시를 배경으로 삼으셨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가지고 혹시 잘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고구슬 같은 목소리를 하셨는데 오늘 조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가 1966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저는 영화학교 다닐 때 그 스틸 사진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스틸 사진들을 보면 신성희 선생님하고 문정수 선생님이 이렇게 그 낙엽이 같이 보이는 공원에 이렇게 서로 아련하게 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영화가. 그리고 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어릴 때 김혜자 선생님 하신 그 만추가 1980년 영화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지나가면서 봤던 것 같은데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다가 문득 그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하고 싶다는 이제 영화사의 대표님이 그 영화 어때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한번 해보면 어때요? 라고 했었거든요. 아 글쎄요. 그리고 왠지 저랑은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저는 제가 쓰던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있는데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만추라는 그러니까 원래도 친분이 있었던 제작사도 아니고 그 만추를 아주 오랫동안 제가 기억해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몇십 년 만에 그냥 쑥 그냥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제 혼자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남아있는 자료는 일본 영화, 그 다음에 김기영 감독님, 뭐 한여나 이런 뭐 유명한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김기영 감독님의 만추는 또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찾아보고 그리고 몇십 년이 흘러서 지금 다시 만든다면 갑자기 외국에서 외국 사람하고 벌어지는 일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그리고 기획 자체도 그 대표님도 그렇게 제안해 주셨고 이거를 한국에서 다시 만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외국에서 만들면 어떨까요? 얘기하셨고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달만 시나리오를 써보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말씀드리고 그게 생각이 나지 않으면 다시 못하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쓴 거예요. 보통 제가 시나리오 잘 못 쓰는데 들어간 영화들은 한 달 만에 쓴 거고 한 2년씩 쓴 시나리오는 다 엎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영화도 그렇게 해서 시애틀 한 번도 안 가봤고 저도 네 그냥 외국이다. 그러면 외국의 한국의 가을은 이 낙엽이 간 공원을 중심으로 스틸 사진이 있으니까 외국 어디가 좋을까 해서 막 이제 리서치를 하고 전 미국 잘 몰랐는데 그 시애틀이 어쨌든 자살률도 되게 높고 여름에는 완전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인데 가을 겨울에는 그렇게 우울하게 한 달에 막 하루 해가 뜰까 말까 한 아주 축축한 도시라는 그런 글을 보고 이거다. 그래서 예 늦은 가을에 시애틀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시애틀 사진들을 놓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시애틀 시내의 풍경을 거니는 탕웨이라는 배우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두고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탕웨이 배우의 이름이 언급되자마자 몇몇 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걸 제가 분명히 포착을 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두 분에게도 아주 소중한 인연이 된 작품이기도 하죠.
사실 이 영화 때문에 시애틀의 안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은 관객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굳이 저도 늦가을에 시애틀을 봤는데 안개가 거의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할 때도 안개가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안개가 있기는 있는데 아주 특별한 시간에 아주 잠깐 도시에 왔다가 가는 그런 개념인데 저희는 영화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3일이고 시애틀에서는 이제 하루 반 정도가 벌어지는 일인데 그날 하루에 하루 반 정도가 그냥 아침에 잠깐 왔다 가는 안개가 하루 종일 껴있다라는 설정으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시애틀 가니까 그 안개 없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다 와서 CG로 심었습니다. 그렇게 환상을 많이 깨드렸어요. 혹시 늦가을에 시애틀을 찾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정 시간대를 잘 노리셔야 한다는 꿀팁, 가슴 아픈 꿀팁을 전해드리고요. 네, 특정 장소는 한 군데 있어요. 거의 항상 껴있는 장소가 맨 마지막 그 말씀하신 마지막 장소에 그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버스 잠깐 쓰는 거기는 안개가 많아요. 항상 안개가 많이 껴있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듣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한국에서 시애틀로 옮기면서 발생한 효과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하게는 안개와 늦가을의 도시라는 인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곳에서 어쩔 수 없이 주변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두 주인공들의 처지도 시애틀로 공간을 옮기면서 생긴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리메이크된 작품들의 제목이 조금씩 바뀐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감독은 약속이라는 모티브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어떤 감독들은 늦가을이라는 시간 배경에 조금 더 집중을 한 인상이 있어요. 이 영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늦가을, 시간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시간이라는 게 저한테는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느껴졌는데 홍경 배우는 이 작품 보면서 어떤 테마, 어떤 키워드들이 좀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 역시도 사실 뭐 똑같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훈이 나에게 시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보고 나서 이번에 오늘 아침에도 사실 보고 왔는데 집에서 참 되게 희망적이면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근데 그 테마는 저 역시도 시간인 것 같아서 시간으로 비롯된 그런 감정들이 저한테 피어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 그렇게 우연히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되게 저한테는 그럴 수 있다라고 믿음이 갔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서 뭔가 오는 비극적인 운명이나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씁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시간이 가장 좀 크지 않았나. 네. 에나라는 인물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이유로 자기 시간을 스스로 멈추거나 좀 박살낼 수밖에 없었던 박살이라는 표현은 고급스럽지가 않네요. 멈출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등장으로 좀 불가항력적인 자신이 둘러싼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시계가 등장하는 시간의 영화임을 영화가 감추지 않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손목시계를 주는 것에서부터 이 영화가 시간의 영화 또한 죽어있는 식물같이 살아가던 여자의 감각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 과정을 다는 영화로 다들 영화를 읽으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감독님께 가장 중요한 영화적인 테마는 무엇이었을지 궁금해요. 이 시간에 대한 얘기는 보는 저희들의 해석이었으니 진짜로는 어떤 테마가 가장 중요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테마는 잘 모르겠는데 만들 때 혹은 시작할 때 저한테 동기가 됐었던 건 그 아까 홍경 배우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맨 마지막 장면에 한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을 맨 앞으로 넣었다가 맨 뒤로도 넣어봤다가 막 그러면서 어쨌든 제일 처음 쓴 신은 그 신이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일까? 이러면서 이제 혼자 계속 그래서 기다림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이제 짧은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시간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보낸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그 마지막 씬이 좀 사연이 있는데 그랬는데 그 마지막 씬이 이렇게 되게 롱테이크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을 그냥 한 컷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녹음실에서도 대부분이 그 씬을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길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혼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몇 분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 그래서 당시에 이제 투자하실 분들도 그렇고 이제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막 많이 헷갈렸어요. 아,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녹음하셨던 그 녹음 기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신 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글쎄요 뭐 이 영화 그 좋아했던 분은 그 씬을 좋아할 거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 영화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없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네요. 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씬이 어차피 그게 없다고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그냥 이 영화의 타이밍이 안 맞는 관객이면 그냥 다시 넣어야겠다 그러고 다시 넣었던 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하인드가 늘 좋은 영화들에는 있는 것 같아요. 까딱하던 한국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엔딩으로 꼽을 수 있는 이 영화의 엔딩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문득 생각나는 건 임대영 감독의 윤희에게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서 암전이 되고 김희애 배우가 추신 나도 네 꿈을 거라고 하는 데서 관객들의 폭풍 오열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영화도 그 나레이션이 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화들에는 그 엔딩을 둘러싼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훈 같은 경우 훈도 참 여러 차례 리메이크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작의 훈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감독님께서는 사용하셨고 제가 느낀 훈이라는 사람은 애나가 묵혀놓았던 혹은 죽여놓았던 감정을 터트릴 수 있게 계속 기폭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나가 자신의 마음을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왜 이 사람 포크를 썼냐고요 하면서 처음으로 막 오열을 하면서 감정을 터트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홍경 배우가 훈을 연기해야 했다 만약에 이 작품에 캐스팅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키워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입히려고 했을까요? 되게 위험한 말이 될 것 같아서 그 대현빈 배우님 선배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질문 주셨으니까 그 질문 답하기 전에 아까 그 감독님이 엔딩 씬에 대해서 저도 일말에나마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저도 그 씬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까 감각하는 영화로 제게 이 영화는 항상 다가온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영화인데 그 마지막 씬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보이고 이렇게 그 애나의 얼굴이 전면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과 함께 기다리는 애나의 모습이 담기고 어떤 오가는 사람들의 소리 혹은 뭐 커피잔을 내려주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는데 거기서 오는 이상한 감정과 집중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올 것만 같은데 오지 않고 이런 애탐이 저를 막 들끓게 하다가 영화가 끝나버리는데 아 그거 너무 좋아요. 그거 너무 좋고 제가 여기가 아니면 언제 이 얘기를 쏟아낼까 이렇게 참고 있다 그냥 다 토해내려고요. 그 자욱한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팽팽하게 서 있다가 키스하는 그런 것은 그 제 한국 영화 역사상 이렇게 야릇한 장면은 없었고요. 아주 로맨틱하면서 야릇하고 아주 그냥 극장에서 혼자 막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몸을. 그래서, 네, 태영감, 그 장면을 어떤 누가 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하고요. 네. 이제 답변을 좀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해보면, 글쎄요, 키워드라기보다는, 제가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건, 그러면 이 남자는 왜 이 여자에게 자꾸 마음이 쓰이고 호감이 갈까? 단순히 어떤, 그게 1차원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 친구에게 매료된 건가? 이 사람에게?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에 저는 좀
초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어떤 면모에 뭐 집중을 할 거다라기보다는 이 호기심은 뭘까? 저 여자에게 어떤 호기심이 펴서 이렇게 마음을 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 저는 조금 더 매료가 되지 않았을까? 잘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감독님께 기억을 하실지 여쭤보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당시에 현빈 배우는 후은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님께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했을지 어떤 의문을 가졌을지 궁금한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이 기억은 항상 이제 약간 조작되고 왜곡돼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는 모르겠어요. 그 지금 홍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현빈 배우도 그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러면 사랑하게 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사랑하게 된 걸까요? 혹시 영화 끝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생각나듯이 저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그때가 사랑이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요? 그 눈빛이든 목소리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을 좀 조작해보자면 그 당시에 그 사랑을 둘 다 표현하지 않아도 관객이 느끼는 어떤 삐질삐질 나오는 어떤 기운들이 포착이 되면 좋겠다 하고 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 배우도 내가 훈을 좋아하는 건가요? 훈도 내가 애나를 좋아하는 건가요?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 멜로 영화를 찍다 보면 어떤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대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랑에 빠진 순간을 영화의 앞부분에 둘 건지 영화의 뒷부분에 둘 건지 아니면 중간에 놓을 건지 이 사랑 영화들은 그 시점에 따라서 이 변화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야기라는 게 여기서 여기로 변화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이거는 어디 시점일까요? 근데 끝까지 우리가 시점을 못 찾았어요. 어쩌면 이거는 사랑 영화가 아니라 시가 지나서 사랑이었나? 라고 느껴지는 알지 모르는 그 마음이 이렇게 잠깐 열렸던 근데 그게 왜 열렸지 나한테? 그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 뭐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는 만추라는 배경과 너무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아요. 풋풋한 뭐 봄의 시작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강렬한 여름의 사랑이라든지 뭐 포근한 겨울의 기억 같은 것도 있겠지만 계절에 아주 잘 맞게 언젠가 내가 그것을 돌아보았을 때 사랑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아주 성숙한 어른의 사랑을 닮은 작품이기도 하다는 생각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라 사실 만추에 대한 얘기는 무한정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만추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신 영화 관련해서 홍경 배우님 혹은 김태형 감독님께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가장 먼저 드신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전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질문은 두 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초반에 감독님과 경희 배우님과 은서님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을 잘 다뤄주신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은 패스하고 두 번째 질문은 홍경 배우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엔딩 장면이 제일 인상에 남았습니다. 경희 배우님께 개인적으로 영화 내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는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미장센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하나만 뽑긴 되게 힘든데 그냥 직관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 마지막 장면과 그 두 사람의 키스씬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달리는 장면 이 유독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달릴 때 오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만추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영화에서 어떤 두 인물이 혹은 어떤 한 명이 어딘가 이렇게 무작정 달릴 때 나오는 에너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만추에서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달릴 때는 항상 이렇게 뭔가에 막혀있고 닫혀있던 사람이 어느 누군가와 달림으로 임해서 뭔가가 이렇게 좀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요상한 에너지들이 저한테는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 좀 나네요, 지금 직관적으로는. 네. 네. 저기 안경 쓰신 분께 드릴게요. 지금 오른손 이렇게 들고 계신. 네. 네. 네, 저는 이 영화를 이 집에 오게 되면서 두 번째 정도 봤는데 예전에 봤을 때랑 많이 다른 기분으로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리메이크 작품인데 요즘에는 사실 하나의 IP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같은 형태의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리메이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저는 이 영화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들 이제 플러스로 해서 낯섦과 암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또 감독님이랑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확히 질문을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가 1966년 작품이에요. 그 두 사람이 모르는 두 사람이 하루 혹은 이틀 정도를 같이 보냈다 헤어진다. 이 설정을 모두가 약간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만들어질 때랑 김기영 감독님 작품은 혹시 다른 작품들 그 감독님의 작품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둘이 나누는 그 육체적인 감각에 훨씬 집중해서 그 이틀 동안에 그 감각에 집중했던 영화고 또 김수용 감독님 작품은 그 아련함 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련의 여주인공의 더 집중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세 작품이 내용이 많이 크게 달라요. 설정이 똑같은데 보고 나면 완전히 느낌이 다른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설정을 너무 사랑했고 하루 내지 이틀 같이 보냈다. 그럼 누가 어디서 뭘 나눌 건가를 이제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어떤 원작을 가지고 아직 작업을 안 해봤지만 이렇게 리메이크나 원작을 하면 저를 왜곡시켰던 어떤 그 한 줄을 놓고 시나리오를 쓰는 걸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아마 말씀하시는 그 RP라는 게 그 사람들에게 좀 뭔가 풀고 싶은 숙제를 받아서 좀 더 재밌는 작업들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아마 홍경 배우님이 많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IP 관련해서, 제가 사실 두 번째 질문, 낯섬과 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질문이 뭐였을까요? 한 번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낯섬과 알매에 대해서요. 그 사이에서 피어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 맞아요. 이것도 저도 감독님의 답변을 이어받아 제가 이해한 대로 그냥 토해내자면 저 역시도 그런 요소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누가 보면 너무 영화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하루. 그러니까 뭐 72시간이 그녀에게 주어졌지만 실제로 시애틀에서 벌어지는 건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니까
그 시간 안에 이 낯선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게 너무 다른 환경일 텐데 가능할까라고 이렇게 전혀 그렇게 저한테 다가오진 않았고 저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근데 저는 그런 낯설미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낯설음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엉키기도 했지만 끝내 뭔가 그리고 자기 속내를 얘기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언어로 인해서 혹은 뭐로 인해서 그 장면 기억이 나네요. 그 애나가 중국어로 얘기를 하면 그 하오, 하와 이 두 좋아, 좋지 않아 이 두 가지로만 알아듣지 언어가 통하진 않지만 어떤 이 사람의 눈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나 짐작하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그런 낯설지만 누군가를 알아가 보려고 하는 거로 다가왔었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저도 감독님한테 되게 궁금했던 건 그 훈이 대답을 하는 하오하와인가요? 그거는 그 다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 그 애나에 대한 리액션이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하오 화이라고 하는 그게 이 약간 발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연변 배우도 이제 일부러 이제 헷갈리는 느낌으로 이게 한 거고 그 대본에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찍으면서 그게 헷갈리잖아요, 사실 배우도. 그래서 우리가 찍으면서 상대방 말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순서대로 이제 하면은 처음은 why, 두 번째는 why, 두 번째는 how, 그 다음에 이렇게 외웠다가 자, 두 번째 대사부터 다시 찍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사부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아까 그게 전이 how였나? 막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냥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그게 how든 why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느낌 보고 그냥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현빈 배우도 계속 보다가 뭔가 맞는 것 같으면 하오, 안 맞는 것 같, 좋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화이 이렇게 한 그게 그래서 그 연변배의 그 미세한 표정 같은 것도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죄송해요. 지금 딱 여기. 저기 카메라 옆에 계신 분, 네. 네, 저는 장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범퍼카에서 놀다가 애나가 생각에 잠기면서 서양 남녀를 볼 때 이제 화면의 배율이 바뀌는 것 바뀌어서 영화처럼 연출이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훈과 애나가 서로 연극하듯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서양 남녀의 뮤지컬 같은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 연극을 훈이와 애나가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그때부터 훈이와 애나가 조금씩 통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서양 남녀 이런 한 프레이즈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넣고 싶으셨는지 심층적 의미가 있는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고 홍경 배우도 이 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범퍼카 타고 이렇게 말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대방 보면서 말장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속마음을 이제 그냥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통해서 알아가고 알아간 이후에 사랑에 빠지고 하는 게 좀 정상적인데 비교적 근데 말도 통하지 않고 서로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감정들이 서로 소통된다는 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오 할 때 알게 모르게 소통되고 나를 잘 몰라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끔 여행 같은 데 다녀서 잘 모르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잘 아는 친구한테 할 수 없는 얘기 오히려 할 수 있을 때 있잖아요. 그 나를 잘 안다는 것이 나를 더 이해하는 거고 나를 더 이해한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10년째 아직 서로 모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약간 그래서 그 장면도 그렇게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에 연장선 안에서 서로 속마음을 내는 방식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영화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낯선과 알미라는 게 이제 조금 아 이런 질문이 아니었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어떤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에 빠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저 역시도 그 장면이 되게 되게 로맨틱하게 다가왔는데 와 저번 저렇게 그러니까 막 상상해 보게 됐거든요. 저는. 되게 일차원적으로 그냥 와 누군가 저렇게 낯선 오지에서 만나서 범퍼카를 타다가 저렇게 어떤 두 남녀를 보고 저렇게 말을 따라해보고 애취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너무 로맨틱했는데 그 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다 뭔가 서로를 알아나가는 과정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통하진 않지만 감독님 말씀해주신 대로 꼭 말이 통해야만 누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오히려 통할 때 생기는 오해나 꼬임도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두 인물이 서로를 바라볼 때나 혹은 한 명이 다른 이를 바라볼 때 그리고 다른 이는 시선을 맞추지 않을 때 오는 그런 눈빛들이 저는 되게 섬세하고 좋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이런 호기심을 느끼며 영화를 쭉 따라가게 됐는데 이게 동문서답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만취를 보면서 키운 홍경 배우의 멜로 감각이 이후 청설이라는 영화에서 어떻게 꽃을 피웠을지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겠고요. 또 김태형 감독님은 곧 신작인 원더랜드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그 아름다운 정서를 그 영화 안에서 영화로서 표현해 주실지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올해가 한 7개월 남았죠. 근데 뭐 볼 것도 없이 제 한 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감히 확신을 하고요. 오늘 뭐 무엇보다 이렇게 진행을 초대해 주신 저희 마리클레르 예솔 기자님 저기 계신데 예솔 기자님 비롯해서 선혜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원활한 진행을 해주신 은서원 기자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태영 감독님께도 이렇게 후반 작업으로 인해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낯선 배우와 함께 이렇게 마음 열고 대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